폐업 신고를 한 무등록 공장에서 멸치 액젓을 판매해온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18톤가량을 마치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단골들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. 통영에 있는 한 수산물 가공 공장. 멸치 액젓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용기들이 창고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. 이 공장은 지난 2010년 이미 식품 제조 등록을 폐업한 곳. 그런데도 이곳 공장 대표 72살 김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이곳에서 멸치 액젓 65톤,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만들어 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영업을 하면은 위생 점검이나 위생 교육 뭐 이런 각종 지도 이런 것들이 귀찮다. 김 씨는 지하 저장 탱크와 플라스틱 드럼통에 멸치와 소금을 넣고 삭히는 방식으로 멸치 액젓을 제조했습니다. 이 멸치 액젓 가운데 18톤 가량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김 씨 여동생 가게에서 판매됐습니다.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가게 스티커까지 부착해 주로 단골들에게 택배로 유통시켰습니다. 그 지인들이 맹기는데 뭐 그런 것도 주라고 하면 주고 김장바닥 공사에 근데도 지도에 주라고 하면 배송도 주고 그거 내가 딴 데 판 게 아니고 판 거 하나도 없다. 경찰은 공장에 보관 중이던 멸치 액젓과 젓갈 48톤가량을 압수해 전량 폐기하고 김 씨 남매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KBS 뉴스 이전입니다.